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헤드러쉬 코어입니다. 코어. 네. 저는 뭐 헤드러쉬를 되게 오래 썼던 사람으로서 뭐 굉장히 뭐 반가운 모델인데요. 2024년에 이제 좀 리뉴얼이 되면서 기능도 좀 강력해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옆에 이제 이 페달이 달린 모델을 썼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그 작업 책상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스탠드 이렇게 틸트 해가지고 쓰시는 게 굉장히 좀 익숙한 그런 네, 형태다 보니까 이렇게 놓고 제가 사실 헤드러쉬 그 보드를 쓰면서 제일 불편했던 부분이 이 앉아가지고 맞아요. 쭈그려가지고 이거 노브 조작하는 게 이게 진짜 힘들었었는데 차라리 이런 조금 그거보다 짧은 모델들로 책상 위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밑에다가 그 볼륨 패드를 익스프레션 네, 따로 익스프레션을 따로 빼서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굳이 뭐 300만원 주고 그 쿼드로 안 가고 이 정도 세팅으로 마무리를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단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 헤드러쉬는 사실 100만원대 최강자라고 맞아요? 이제 네. 불러도 될 만큼 외관, 디자인, 성능, 퀄리티 다 좋고요. 그리고 유저 편의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안에 좋은 기능들도 많고 그 형님도 실제로 최종 아웃풋으로 헤드러쉬를 많이 썼었죠.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대니까 너무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충분합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제가 뭐 그걸로 세션을 몇 곡을 했는데요. 네, 정말 잘 써먹었고 그리고 지금 뭐 쿼드 코어텍스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만 가격을 살펴보면 두 배입니다. 두 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이 돈을 세이브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헤드러쉬가 그 기본적으로 시창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이펙트 체인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조작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터치 스크린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진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이펙터다. 시창계에서는 사실 헤드러쉬가 최고의 선구주자죠. 네 맞아요. 쿼드 코어텍스가 사실 제가 처음에 선택한 게 사운드도 사운드였는데 시창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캠퍼의 시대가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의 이펙터들로 조금 이렇게 분화된 어떤 하나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창이 캠퍼는 워낙에 이제 옛날 악기다 보니까 예, 되게 작은 데다가 또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 자체가 좀 한계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헤드러쉬는 굉장히 큰 강점을 하나 가지고 맞아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버즈비에서 헤드러쉬 코어를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상품이 뜨는데요. 여기 출시 기념 한정 수량 패키지에서 헤드러쉬 코어에다가 FRFR108 패키지가 같이 제공이 되는 게 있어요. 가격 차는 얼마인가요? 10만 원 나거든요. 아, 10만 원에 뭘 주냐? 44만 원짜리 스피커를 줍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판매가 44만 원이죠. 난 이거 산다. 그럼 저도 이거 사죠. 네, 여기 보면은 FFR108 스피커를 패키지로 드리는 요 할인 행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기여는 요 스피커는 따로 저희가 뭐 리뷰를 할 건 아니고요. 이렇게 129만 원 그리고 스피커 44만 원을 포함했을 때 139만 원 할인 정보를 알려드리고요. 2024 헤드러쉬의 강력한 멀티 이펙터 앰프 모델로 헤드러쉬 코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기타와 보컬 사운드 원터치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펙터, 앰프, 캐비닛, 마이크, 에뮬레이터, 라이브러리가 엄청나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 캡처 기술을 통해서 아날로그 장비를 캡처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것도 요즘 어떤 프로페셔널 장비에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이죠. 뭐 브랜드마다 이름은 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뭐 캡처라고 하는 데도 있고 톤 프린트라고, 네, 하는, 프린트라고 있고.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여기에는 이제 스마트 M 캡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캠프 프로파일링 하다 죽을 뻔했죠. 네, 그거는 이제 프로파일링 굉장히 괴로운 영역이고요. 네, 그리고 보컬 사운드 보정 처리를 위해 헤드러쉬 코어는 업계 표준 안타레스 오토튠과 네, 루퍼를 포함한 보컬 FX 제품군을 또 갖추고 있다는 게 큰 강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보컬 장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7인치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이게 최고의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퍼 및 연습 도구. 이게 헤드러쉬 뭐 루퍼도 저희가 뭐 따로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만 20분으로 더빙 시간 20분으로 최대 5분 길이의 루프를 녹음할 수 있는 이 강력한 루프 기능을 써서 여러분들이 라이브 시에도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꾹꾹이들과 같이 연결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쪽에 톤 패널 보시면은 메인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리어 패널을 보면 확장성도 당연히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여기에 셋업 이런 예시가 나와 있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 디멘전 보시면은 40.84 이게 이제 두뼘이죠. 두뼘. 그리고 23.46 그리고 높이는 가장 두꺼운 부분이 6.7cm 나옵니다. 무게가 3.8kg로 꽤 무거운 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3.8 하면은 좀 체감이 안 되는데 좀 무거운 기타가 3.8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야지. 그러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들라 그러면 잘 안 들립니다. 깁슨에서 약간 가볍다고 속하는 기타 정도죠. 깁슨 뭐 트레디셔널이나 스탠다드 그 레스폴을 요 크기로 압축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펙을 살펴봤고요. 바로 그러면은 네. 사운드 모니터 한번 쭉 해볼게요. 네. 일단은 기본적인 프리셋부터 한번 쭉쭉 들어보죠. 프리셋 투어를 한번 한 다음에 그 중에 기억나는 프리셋들로 저희가 레코딩 세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능 설명보다 프리셋 투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GTR 6505 Fat Drive. 좋아요. 커팅. 요건 4단으로 커팅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Almost clean. 오, clean. 공간계가 정말 기분 좋게 들어가네요. 오, 오, 이 딜레이가 스테레오감 확실하네요. 슈퍼 딜레이. 오, 이것도 공간감이 아주 슈퍼 리드 드라이브. 아이오죠. 오, 양쪽으로. 좋습니다. DC 스니치.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치다가 바뀔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패럴렐 바이브. 오, 이거 좋다. 네, 스테레오감이 정말 잘 느껴지죠. 리드 하모니. 오, 이거. 좋습니다. 메탈. 플렉스 브라이트. 이게 공간계가 되게 센스 있게 잘 들어 있어서 프리셋 만지고 놀기 아주 좋겠어요. 젠틀입니다, 젠틀. 네. 스택 드라이브. 헤비 렉토. 브리티시 J8 드라이브. 메탈 엔젤. 오, 엑스트라 C2 채널. 앰비언트 67. 오. 오, 이 스테레오감. 더블 트레몰로. 이게 스테레오 공간계가 진짜 재미있게 들어가 있어요. 클래식. 메탈 트레몰. 네, 모듈레이션 59. 네, 이번에 좀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앰비언트 위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건 이제 보컬에 오토튠 걸려있다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한 바퀴 투어를 또 잘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 이제 간단하게 톤을 골라서 저희가 바로 녹음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주 멋진 클린 톤을 저희가 찾았는데요. 클린 바로 녹음해 보겠습니다. 네. 딜레이가 너무 멋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백킹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백킹을 그래도 우리가 1번을 안 쓸 수 없겠죠? 그 1번 해야죠. 네, 한번 시원하게 한쪽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메탈.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게요. 네, 시원하게 한번 또 다른 걸로 깔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솔로 가기 전에 뭔가 특이한 라인 하나. 어. 이걸로 해볼까요? 네, 이번 스테레오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솔로 톤 한번 찾아서 들어볼게요. 솔로 좀 재밌는 걸로 쳐볼까요? 네. 이런 걸로 해볼게요. 네, 그냥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냥 막 치는. 야, 그냥 일단 막 그냥 뭐 거죠. 후리긴 했지만 네, 사운드 좀 잡아볼게요. 네. 그냥 오늘 저희가 특이한 톤들이 많으니까 한번 최대한 활용을 해봤습니다. 약간 연주적으로는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재밌네요. 자, 이렇게 오늘 헤드러시 코어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프리셋 놀이 한번 해봤고요. 지금 저희가 활용한 프리셋들이 굉장히 초반에 있는 프리셋들이고 맞아요. 그리고 공간계 아이디어들이 아주 재미있게 녹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리셋들을 활용하셔서 여기서 자기만의 톤을 만들어서 팩토리 말고 이제 유저 프리셋을 채우는 재미를 또 쏠쏠히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멀티팩터는 출시되는 시기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음악적인 트렌드라던가 많이 사용하는 톤들이 좀 앞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팩토리 사실 기능과 톤 자체의 퀄리티도 퀄리티인데 프리셋 세팅을 얼마나 잘 해놓느냐에 따라서 또 이펙트의 매력도가 많이 달라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메뉴판 구성을 상당히 잘 해놓은 그런 식당이다. 뭐 맛도 맛인데 좀 중가 때의 메뉴 구성을 정말 잘 해놓은 식당이다. 이렇게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헤드러시 코어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악기 은총 씨와 함께 프리셋 투어 하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역시 가격대에 가장 좋은 성능을 내주는 건 헤드러시인 것 같습니다. 네. 방구성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